선생님 이런 얘기 했죠. 자, 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17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야.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이런 이제 이차함수가 있네.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위에 이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 점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0이야. 어서 와. 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누구는 금방 구할 수가 있어? A는 금방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라고 했네.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M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A하고 M하고 뭐 해봐라? 뭐 곱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A를 구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 왜 그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함수 위의 점이 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뭐만 시키면? 대입만 시키면 간단하게 A는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자, 0은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A 값은 뭐가 된다? 4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 값이 4니까 fx로 바로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건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항상 그 점에서 x 값을 말하는 거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x 이 점에서의 뭐라고? 그 함수 값을 말하는 건 도함수의 함수 값이 도함수를 만들고 그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뭐를 해야 되겠니? f 플라임 x, 즉 뭐를 만들어야 돼? 도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지. 도함수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지수가 내려오고 2, x 하나 뭐하고 내려가고 지수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걸 바로 뭐라고?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쵸? 뭐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m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뭐 a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8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냐면 도함수의 함수값이야. 그 x값 도함수의 함수값이 바로 뭐다?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3번 문제. 미분의 항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이제 뭐 되어 있네. 자, 이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fx라는 게 몇 차 함수인지를 뭐 했어? 일단은 밝혀줬잖아. 그래, 안 그래? 이차 함수라는 것만 밝혀주고, 나에게 뭐 어떤 근이라든지, 또는 뭐 인수 뭐 이런 것들 알려준 거 있어? 없어? 알려준 게 없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181번. 자, 2차 함수를 뭐라고 볼 수밖에 없겠니? 뭐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럴 때 미분 단원에서는 얘들아 f 플라임 x를 안 써먹는 적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미분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fx가 뭔가로 결정이 되면 f 플라임 x까지 구해버리는 게 편해. 알겠지? 자, 그러면 f 플라임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f 플라임 x는 뭐가 되니? eax 플러스 뭐가 됩니까?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면 그럴 때 f 플라임 x는 ea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x-3, x-4,
곱하기 f 플라이 x 빼기 2fx 플러스 얼마? 6은 0 이렇게 돼 있네. 자, 6은 0 이렇게 돼 있고요. f 플라임 1이 f 플라임 1이 뭐일 때? 4일 때 뭘 구하라고? f2의 값을 구해봐라. f 자, 2의 값이 얼마니?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계산만 조금 뭐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한테 어려운 문제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뭐가 어려운 문제냐면은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접근 방법을 모르겠어. 그런 게 오히려 어렵지. 계산이 좀 복잡하는 거야. 좀 연습하면 뭐하니까? 금방 정복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 f 플라임 x가 이거고 fx가 누구야?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뭐하는 거야? 그대로 다 대입시켜 버리는 거야. 대입시켜 버리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겠어? 2ax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니? 플러스 bx 하면은 마이너스 6ax. 그쵸? 그 다음 하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3b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싹 정리키면은 마이너스 2ax 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c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의 차수가 뭐 2차 있고 1차 있고 상수항이 있잖아. 그럼 그걸 다 뭐 해놓은 거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2차는 지금 뭐가 되니?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1차만 놓고 보면 자 b 있고 마이너스 뭐 있어? 6이 있네.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마이너스 뭐 있어? 마이너스 2b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x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해보면 상수항은 뭐가 되니? 여기 마이너스 3b 여기 마이너스 2c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좌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이거 잠깐 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니?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몇 b? b가 뭐가 되는 거니? 0이니까 뭐 이렇게 붙여도 되겠다. 이렇게. 그쵸? 어? 0이지? 다시. 마이너스 뭐라고? 6a. 마이너스 b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6a 플러스 b는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도 얘가 0이니까 싹 넘어올 수가 있겠지. 넘어오면 뭐가 돼? 3b 플러스 2c는 얼마? 6.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 자, 우리가 이제 이거에서 A값, B값, C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C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누굴 준 거야? 얘를 준 거지. F 플라임 1이 뭐라고? 4라고 이제 준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보면 뭐가 되겠니? 2A 플러스 뭐가? B가. 자, 여기 하나 추가 되네요. 2A 플러스 뭐가? B가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연립하면 뭘 알 수가 있겠니?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그 구한 B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도 구할 수 있어? C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마무리 너희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려울 게 사실 전혀 없는 문제인데 오히려 보기는 조금 그래. 보기는 그런데 풀이 과정 자체는 전혀 뭐가 없어? 부담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학교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 이 A 뭐냐 어떤 FX가 몇 함수다 라고 주어지잖아.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F 플라임 X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만들었던 거를 집어넣어서 차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정리를 하는 거지.
그치? 어, 그러면은 이것이 0이라는 걸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에서 당연히 각각의 개수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네요. 되겠습니까? 어, 자, 그렇게 하고 184번 문제는 별표를 다섯 개 쳐봅시다.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184번처럼 되는 거야. 18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4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인 당식 fx가 있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181번하고 184번의 차이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커. 왜 그러냐면 181번은 얘들아 뭐라고 했어? 뭐라고? 어, 2차 함수라고 fx의 차수를 뭐 했어? 알려주는 거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좀 편하지. 왜?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모하면 되니까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183번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의 개수가 x다 라고 말했, 1이라고 말했고요. 몇 차인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몇 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일단 뭐 할 수가 없어? 식을 쓸 수가 없어. 식을. 그치?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몇 차인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해볼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서도 보통 관점 문제로 잘 나와 있는 그런 문제니까 꼭 좀 한번 익혀놓으세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당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니? 항등식이다 그 말이지. f 프라임 x 자 f 프라임 x 그다음 f 프라임 x 플러스 1 f 프라임 x 플러스 1 자 이 친구하고 는 3fx 그럼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3과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이것을 만족시킬 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 원값이 얼마냐 이것 좀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fx가 몇 차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fx가 이제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를 집어넣어보면서 좌변과 우변이 뭐하게끔 같아지는 상황을 뭐 해보는 거야? 예측을 해보는 거야. 자 일단은 봐봐. 첫 번째로 만약에 fx가 1차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겠지. 어. 이렇게 x 플러스 a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f 플라임 x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러면 1 곱하기 2니까 얘는 그냥 상수가 돼버리지. 상수가 되는데 얘는 지금 1차고 얘는 몇 차야? 2차잖아.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가 있니 언니? 같을 수가 없지. 왜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당연히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같아져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항등식이 뭐 하는 거야? 성립될 수가 있겠지.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면 fx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뭐 b라고 다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왜 fx에서 최고차항 앞에는 계산 안 붙여요? 아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네. 아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f 플라임 x는 그러면 뭐냐? 아 이런 수업 자세 아주 좋아요. 그쵸? 졸지 않는다는 거니까 잘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 아주 쌩쌩해. 아주 좋아. 역시 불신의 힘으로 한번 인생을 한번 열심히 한번 바꿔봐.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f 프라임 x가 이렇다라고 하면 아니 fx가 2차라고 한다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자 얘는 몇 차라는 얘기야? 1차. 얘 몇 차라는 얘기야? 1차. 자 1차와 1차가 곱해지면 지수끼리 당연히 더하는 거잖아. 그럼 좌변은 몇 차가 되겠어? 좌변은 2차가 되겠지. 맞아요? 이해 되겠죠? h2차야? 그러면 얘 2차. 얘도 몇 차? 2차. 어? 좌변이 2차인데 우변도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상황적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괜찮다. 일단 뭐는 맞으니까? 차수가 일단 맞잖아.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맞으면 돼. 여기서 끝낸 거리면 돼.
그러니까 너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fx 만약에 3차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x를 갖다가 x세제곱 플러스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f 프라임 x는 바로 뭐가 되겠니? 3x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돼? 그러면은 얘가 몇 차야? 2차. 얘가 몇 차야? 2차. 그럼 2차하고 2차를 곱하니까 몇 차가 되는 거야? 4차가 되겠지. 4차가 되는데 얘는 몇 차입니까? 3차. 얘는 몇 차? 2차. 그럼 결론적으로 좌변은 몇 차인데? 4차인데. 우변은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되잖아. 차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안 맞으니까 아 너도 안 되고 아 누구만 가능하겠구나? 얘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의 뭐를 이용해서? 차수를 이용해서 fx가 몇 차인지를 다 뭐 할 수 있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기 때문에 우리 이제 fx 결정을 한번 해보면 fx는 최우차의 계수가 얼마인? 1인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 b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우리가 e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y, f 프라임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집어넣어서 좌변 우변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좌변 우변이 돼 있으면 뭐 할 필요는 없어? 얘를 쌍을 넘길 필요가 있어? 없어? 넘길 필요가 없지. 이거를 내림차순 정리하고 우변을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러면 각각의 차수의 개수들이 뭐 하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항등식을 보일 때 우리가 항등식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항등식 대답과 항등식이 두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x 뭐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a 플라임 x 제곱 b 플라임 x c 이렇게 만약에 돼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의 개수에 해당하는 a하고 a 플라임이 b하고 b 플라임이 c하고 c 플라임이 뭐하고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0으로 자 한편이 뭐가 돼 있어? 0.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뭐고 0이고 얘가 뭐고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는 지금 얘를 따랐던 거고 그래 안 그래? 두 번째 했던 거는 지금 뭘 따르는 거? 얘를 따르는 거지. 근데 이것도 얘들아 굳이 나는 귀찮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다 뭐 하는 거야? 쌍을 다 이항을 시켜. 이항식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나머지 계산은 너희들이 하세요. 다시 계산이니까 이거는 뭐냐 해줄 필요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184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185번 이제 미분계수 쪽에서는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고 이 문제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도함수에 활용을 해서 아주 재밌는 어마무시한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볼 같아요. 어마무시는 아니고 하기는 말아 이제 도함수 활용을 함수의 극한이 한 단원이었지. 우리 체육 기준으로 함수의 연속이 한 단원이었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야? 미분 계수와 도함수가 한 단원이었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단원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이제 거의 끝나갔지. 쉽게 말하면 함수 극한, 연속, 미분 계수. 지금 2학기 방학해서 처음 기말 끝나고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3개 단원이었어. 그치?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함수의 활용이 3개 나누네요. 도함수의 활용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양이 많아. 양도 많고 내용도 좀 복잡한 것도 많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 선배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 보통 4문제가 나오는데 미분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가 고난이도 문제야.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도함수의 활용에서 나옵니다. 도함수는 굉장히 중요해. 이 도함수 활용 난이도가 진짜 한 1부터 한 100까지 있어. 그래서 쉬운 거는 정말 쉬워. 얼만큼 쉽냐면은 확통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 52가 얼마야? 10. 그 정도야. 쉬운 거는 난이도가. 왜 간단한 모음 거라는 문제? 그냥 fx 주고 나서
F'에 2를 구해보지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도함수 만들어서 뭐 하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는 진짜 그 정답률이 1%도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 30번 문제 같은 경우 정답률 1%도 안 되는 거는 100명 중에 한 명 맞춘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열심히 해보고 어쨌든 너희들이 학교는 그런 고난이도 문제는 아마 잘 나오지 않을 거야. 나온 다음에 학원지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지. 우풀게. 아니면 어쨌든 등급 가리려고. 라센 정도만 충분히 소화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고 소화한다. 소화한다라는 거는 뭐야? 언제 그 문제를 만나도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게 소화한 거야. 그냥 한번 풀어본 게 소화한 게 아니고. 라센 정도만 풀어보면 쌤이 볼 때는 교과서 문제에서 우풀 문제는 니네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그것도 쉬우니까. 니네들은 뭐 EQ책에서 아마 뭐 한두 문제 정도만 못 풀 거야. 라센만 잘 소화해도. 이렇게 아시고. 자, 185번 문제는 이런 문제다. 무슨 문제냐면은 잘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약간은 그냥 뭐냐? 약간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유형을 더 넓히기 위한 그냥 그 정도 문제지. 이게 뭔가 막 미분의 어떤 도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굉장히 편리하다. 약간 편리하기는 해. 왜냐면 고1 때는 이런 문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였거든. 근데 고1 때는 고난이도 문제였는데 고2가 돼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을 써버리면 굉장히 쉽게 돼버리는 거거든. 어쨌든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문제, x5제곱 빼기 5x 플러스 k. 자, 자, 이 친구를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우리가 식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 는 x-a의 제곱 곱하기 qx 이렇게 세우는 거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에 뭐가 없으니까 플러스 일단 rx가 있어야 되는데 rx가 있어요 없어요? rx가 없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거 풀라고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왜?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제에 대한 그 기억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봐봐, 얘들아. 얘가 만약에 2차잖아. 보통은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이제 하지 않고, 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보면, 얘가 2차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니? 1차잖아, 1차. 항상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뭐였어? 하나 낮았었지. 기억나나요? 그래서 1차로 나오면 상수 한번 나오고, 2차로 나오면 1차가 나오는 거야. 이 문제가 별개로 그냥 얘들아. 자,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우리 ax 플러스 b 이렇게 썼던 거였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거든. 근데 나는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a 집어넣어서 뭐가 돼버리는? 0이 되는 거 하나밖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못 나오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고1한테는. 고2는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로 먼저 볼게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첫 번째,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x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지. 그냥 그래.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뭐 여기는 좌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a의 5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뭐 k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친구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니? a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a를 집어넣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있어 없어? 나아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뭐를 배웠냐? 미분이라는 걸 배웠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얘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보면 기억을 뭐 하는 거야? 양변을 미분해버리는 거야. 양변 미분하면 얘들아, 선생님 얘기했어. 미분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미분하면 차수가 바뀌지. 차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수가 바뀌어. 인수가. 이제 상황을 볼게요. 자, 미분을 양변 미분을 하면 얘부터 미분하고 해보면 어떻게 되니? 5x 4제곱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얘하고 얘하고의 뭐야? 곱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구미분을 써야 되겠죠. 구미분을 써야 되는데 얘는 또 뭐야? 완전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완전제곱이니까 또 뭘 써야 돼? 합성함수의 미분을 또 써야 되겠지. 기억나요? 어, 선생님이 뭐 미분할 때 뭐 다른 걸 다 그냥 하면 되고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는 분미분이었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 미분이었지. 합성함수 미분은 완전제곱 형태의 미분을 말하는 거지. 쌤이 그 완전제곱 형태의 미분 어떻게 하면 일단은 얘가 곱미분이니까 곱미분이니까 이거를 미분하고 얘는 그대로 곱해야 되겠지. 이거를 미분하고 얘는 그대로 뭐한다고? 그대로 곱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미분을 하면은 얘는 앞에 있는 2가 먼저 내려오고 x-a의 5제곱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아래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고 그랬지. 아래 있는 미분하고 뭐가 됩니까? 1이죠. 그럼 더 이상 곱할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오시면 되고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x-a의 제곱 곱하기 얘는 그냥 q 플러스 x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변을 자 여기 있는 우변을 미분을 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다도 x equal a를 뭐 하는 거야? 대입을 하는 거야. 얘를 x equal a를 대입을 하고 해보면 어떻게 되냐? 5a의 4제곱 마이너스 5가 자 여기다가 a 있는 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a를 넣으니까 얘는 또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얘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얘가 다 0되는 거고 얘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뭐라는 거야?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5a 4제곱이 바로 5가 되는 거고 a의 4제곱이 뭐가 됩니까? 1. 1이 돼서 결론적으로 a는 바로 뭐가 된다? 1. a는 풀만 1이 풀만 1인데 양수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a가 1이야. a가 1이 거다 이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리고 여기서 k는 1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잖아. 넘어가서 k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양수 a와 k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처음 설명이니까 조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던 거야. 근데 이 문제도 핵심을 일단 탁 꼽아내면 뭐냐면 이 얘기야. 여기에서 인수는 x equal a가 인수잖아. a가 인수. 그치? 그래서 양변에 a를 대입을 해가지고 뭐하는 식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 식에서 새로운 식을 또 뭐할 수 없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식에다가 x equal a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 도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a를 집어넣어서 또 하나의 값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거로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식을 뭐 할 수 있어? 각계 등호를 유지하면서 식을 변경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뭐 할 수가 있냐? 또 하나의 이러한 식을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이거를 더 이제 압축을 시키면 함수값을 인수지 인수 인수를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도함수에다가 인수를 집어넣어서 또 하나씩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핵심이야 이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185번의 2번 문제 한번 보면 x15제곱 플러스 4를 뭘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란 얘기야. 자, x15제곱 플러스 4를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으로 나눠보란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기겠니? 당연히 몫이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뭐가 생기겠어? 당연히 나머지를 갖다가 rx라고 쓰면 안 돼. 실제적인 내가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AX 플러스 B라고 쓰세요. 선생님이 괄호는 너희들이 좀 쉽게 알아보라고 편의상 해준 거지. 원래 괄호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X의 15제곱 플러스 4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구하는 게 바로 뭐야?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여기 목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하는 방식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X는 뭐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4지. 그러니까는 3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만큼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0.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이러한 식 하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뭐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양변을? 양변 미분해버리는 거야.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얘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15x 14제곱. 이렇게 되겠지. 3은 어쨌든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0이 돼버리니까. 는. 자, 이 친구 이제 미분이 이 친구. 얘부터 미분하고 얘는 또 따로 미분해주면 되니까. 알겠지? 그럼 얘부터 미분해버리면 2에 x 플러스 1. 안에 거 미분해주면 어차피 1이니까 상관 있어 없어? 없고. 그 다음에 q x 플러스 앞에 거에 원래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 q 플라이 x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 미분하면 플러스 뭐가 되겠니?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b는 미분하면 뭐가 되고 날라가 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x 이퀄 뭐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는 거야. x 이퀄 마이너스 1 대입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얘는 뭐가 되겠니? 15가 될 것이고 00 되고 뭐만 남아요? a만 이렇게 남겠다. 그치? 그래서 a가 뭐 15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냐 일단은 얘기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15를 집어넣으면은 자 b는 뭐가 되겠습니까? 15 넘어가니까 1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이제 이 친구니까 얘는 15x 플러스 얼마? 18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것도 얘들아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너희가 실제 어디에서는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할 필요가 없냐면 자 봐봐. 자, 이 문제를 문제 만나면 당연히 여기까지 써야 되겠지. 이렇게까지는. 그치?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3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여기 당연히 이렇게 나왔겠지. 여기까지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가서 미분할 때 뭐는 안 써도 되냐면은 이만큼은 안 써도 되죠. 이만큼은 왜 안 써도 되냐? 어차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될 친구니까? 0이 될 친구니까. 어차피 0이 될 친구야. 어차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당연히 연습해서 하는 방식 당연히 알아야지. 왜? 혹시라도 소수령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완벽하게 푸는 법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진짜 시험을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풀이 과정을 다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때 과감하게 스킵하면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 써서 시험 아껴야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이걸 더 압축시키면 처음에 문제를 만나잖아 얘들아. 처음 문제를 만나면은 누구도 쓸 필요가 없어?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고 그냥 우리끼리만 편의로 그냥 이렇게만 써버리면 돼. 왜? 어차피 여기 있던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q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무조건 뭐가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고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바로 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만 미분해버리는 거지 그냥. 이것만 미분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서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00가지 풀 때는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들이 사실 이 미분계수 도함수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원리를 알고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스킵하는 거 많이 공개해줄게. 그러면은 서술형은 당연히 다 써야 되지만 100가지 풀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 시간이 하나하나 모여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잘 들어. 혹시라도 뭐 내신 뭐 3등급, 4등급, 5등급 때가 돼서 나중에 적성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적성도 니네가 마지막이다. 보일부터 적성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어쨌든 적성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적성은 무조건 수학이야. 가천대학교를 잠깐 설명을 하면 가천대는 내신이 2.5등급이면 가요. 2.5등급이면 돼. 간호학과 이쪽만 좀 빼놓고 일반적인 학과 내신 2.5가 되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내신 2.5만 맞추면은 그냥 수능 봐서 최저 2개 6만 맞추면 무조건 가. 근데 내신이 3등급, 4등급, 5등급 때가 가천대를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내신으로. 그래서 학종도 생기부도 못 하고 관리를 안 했고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적성밖에 없어. 근데 적성은 국어가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가 10문제야. 이걸 갖다가 60분 동안 안에 풀어내야 돼. 이 50문제를 60분 동안 안에 풀어내야 돼. 근데 가천대 수학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중에서 중4점짜리 문제 정도 돼. 쉽지가 않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게 그래서 관건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스킵해서 풀 수 있는 걸 스킵하는 방법만 안다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원칙적인 풀이 방법을 알고 나서 스킵을 할 수 있으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왜? 내신 시험 문제 시간을 모아 할 수가 있으니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지금은 방학 때니까 스킵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그치? 지금 뭐가 중요해?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좀 풀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사단어 도함수의 활용. 자, 도함수의 활용인데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6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6개 파트. 몇 개 파트 나누죠? 6개 파트.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줄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이 뭔지는 알지? 어떤 뭐 이런 3차함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점을 지나는 접선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그치? 이러한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연관된 파트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고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아니 도함수의 활용에서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그런 문제야. 뭐 예를 들면 여기 섬의 같은 경우 도함수의 활용에서 수능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파트가 몇 개 파트라고? 6개 파트야. 6개 파트인데 그 중에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나오는 파트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에서도 중요하겠지. 내용도 좀 많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노래 정리, 평균값의 정리야. 노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우리가 무슨 정리 하나 배운 거 있었나? 피타고라스. 너무 갖고 최근에. 나머지 정리는 보일 때 배운 거. 지금 방학 때 배운 거 하나 없었나? 남한테 국가를 가려면 48선을 넘어가야 된다. 사인값의 정리라고 안 배웠나? 그리고 그전 선생님이 뭐 그냥 그건 공식적인 용어를 잘 쓰진 않으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북한에서도 했었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어쨌든 노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자, 이게 바로 활용 1번이야. 두 개가.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3번이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3차함수, 4차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도 열심히 그려볼 것이고 이제 막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극대극소야. 극대극소라는 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3차, 4차 함수와 그래프 최대, 최소 이게 활용 2번이야. 우리 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활용 2번. 자, 4번.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냐면은 3차 함수, 4차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야. 3차 함수, 4차 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데 우리가 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지? 보일 때는
고1 때 우리가 3, 4차 강력식 풀었어? 어, 풀었지. 둘째 곡으로 풀었지. 그치? 어, 근데 이제 고1 때는 우리는 뭐 어떤 거 있었냐면은 그냥 미지수가 껴있어서 안 껴있었고 3차 함수가 딱 나오면 그거에 뭘 구하는 문제? 그냥 근을 구하는 문제. 그 정도만 했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다양한 막 미지수도 막 껴있고 또 막 그게 뭐 양수가 되는 범위도 구하고 이런 식의 좀 3, 4, 그 방정식, 부등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 부등식 이게 이제 5번이고 6번은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와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속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하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들어가는 거야. 중요도로 따지면 이 친구 제일 중요하고 넘버원. 알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친구들 묶어서. 여기서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시험에서. 알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방정식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속도, 가속도하고 롤 평균값의 정리는 수능 쪽에서 보면은 뭐 번갈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 근데 내신에서는 어쨌든 뭐 다 중요하지. 쌤이 생각할 때 너희들 중간고사는 아마 여기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책 기준으로 보면 단원이 4개 단원이 되겠지.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의 1번에 해당하는 접선과 롤 평균값의 정리까지가 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중간고사가 될 것이고, 왜냐면 이번 중간고사가 기말고사에 비해서 시간이 짧아. 8월 뭐 15일 전으로 계약을 하고 10월 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10월 대부분 보니까 뭐 10월 아마 초에 볼 거야. 그런데 또 추석이 4차에 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보게 될 것이고, 기말고사는 이렇게 두 단원하고 이 두 단원하고 적분 단원이 세 단원이야. 적분 단원이. 적분 단원이 부정적분, 정적분, 그 다음에 적분의 활용 그렇게. 그래서 아마 다섯 개 단원이 기말고사 범위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될 거 생각은 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쉬어 다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거 내용을 우리가 2교시, 3교시, 5교부터 갈게요. 잠깐 쉴게요. 방송 꺼져. 뭐라고요? 꺼지라고 했어. 이거 눌렀어. 이거. 다음 거.